오늘은 오랜만에 오늘 이번 봄철에 담은 지난 가을에 저 김장김치하고 남은 배추를 노지에다 그대로 밭에 뒀다가 남쪽은 밭에 둬도 얼지 않아요. 그 봄에 이제 겨울 지낸 봄에 이제 가을 김장김치를 뽑아다가 봄 김장을 우리는 한 번씩 더 해요. 장마철을 대비해서. 그래가지고 그 봄 김장 담은 이 배추 김치 가지고 지금 이제 봄에 담은 배추 김치가 많아가지고 이걸 우리가 직접 농사지은 배추를 가지고 지금 담은 봄 김장 김치를 가지고 김치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. 텃밭에서 직접 우리가 지은 봄 저 배추로 김장을 담은 가을에 담고 우리는 봄에 한 번씩 김장을 더 해요. 그래가지고 이 김치가 건강에 좋은 건 다 아는 사실이죠. 이걸 가지고 이제 양파 좀 썰어 놓고 풋고추 좀 썰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통 때는 여기다가 이제 그 오징어를 썰어 넣는데 오징어가 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뺐어요. 그리고 소화가 이제 너무 안 되고 그럴 때는 그 머리를 같이 썰어 넣어도 좋아요. 다음 것에는 이제 오징어를 넣어가지고 머리 좀 넣어서 같이 할 거예요. 지금 이것은 깔끔한 맛으로 본래 김치전 느낌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양파하고 또 양파를 한 네다섯 개 넣었어요. 김치도 한 세 포기 정도 썰어서 넣고 또 풋고추 좀 썰어 넣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김치전을 만드는 중이에요. 아주 맛있겠죠. 우리 식구들이 지금까지 감자라든지 양파를 갈아서 감자전을 많이 해 먹었는데 감자 부추전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또 김치전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김치전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. 김치전만큼 또 호불호가 좀 없는 식품이죠. 한국인이면 누구나 김치전을 좋아하죠. 외국인들도 김치전을 굉장히 좋아해요. 또 그리고 이 김치가 요즘은 아주 금치가 됐어요. 비싸고 고춧가루도 비싸고 우리는 전부 농사지어서 김치를 담그고 재료가 다 밭에서 나오니까 그렇지만 이걸 야채값 비싸고 이럴 때는 이게 참 귀천한 걸 잘했다 생각해요. 밭에 가면 그냥 뭐 넉넉히 이런 것들이 자라고 있고 마음대로 이게 그거 뽑아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파스타 가지고 비빔국수를 하면은요, 파스타는 불지 않기 때문에, 새콤달콤하게 오이, 앞마당에 저기, 심은 그 오이를 따다가 채 썰고, 이제 부추하고 미나리 넣고, 이제 이렇게 해서, 그 계란 삶아서 넣고, 이게 이제 그 비빔국수에다가 김치전에다가 먹으려고 그래요. 맛있겠죠?